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на наше третье занятие. 오늘 알파벳 수업 제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러시아 알파벳 자음, 유성음, 그리고 무성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알파벳 두 개를 배워봤습니다. 바로 베 그리고 빼였어요. 자, 오늘도 그럼 계속해서 무성음 자음, 그리고 유성음 자음, 이렇게 페어를 이루는 자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그리고 빼에 이어서 배울 알파벳은요, 바로 괴입니다. 괴 소음자는 이렇게 괴. 필기체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모자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괴 소음자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괴. 이게 유성음이다 보니까 소리가 이 목에서 나와야 돼요. 괴. 유성음과 무성음 차이를 러시아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유성음에는 목소리가 더 많고 유성음에는 슝, 노이즈, 소음이 많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처럼요. 베, 빼, 브 발음이었죠? 자, 알파벳 그와 페어를 이루는 무성음은 바로 알파벳 까입니다. 까 쓰는 건 영어 알파벳과 똑같죠? 까 필기체로는 대문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까! 지난번에 우리 알파벳 빼를 공부할 때 한글 일상 비읍 발음과 비슷하지만 내쉬는 숨이 같이 섞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프! 이렇게. 크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일상 비읍 발음과 비슷하지만 내쉬는 숨이 꼭 있어야 합니다. 크. 마찬가지로 앞에 티슈를 두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크. 그. 다음 알파벳으로는 알파벳. 영어 B랑 비슷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왜. 입니다. 왜. 소문자는 똑같아요, 영어랑. 왜. 필기체로는 대문자는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소문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발음은 V. V. 어떻게 보면 영어의 V 알파벳과 발음이 비슷해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 알파벳 V를 발음을 하실 때 아래 입술과 위에 이빨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왜 V. 마찬가지로 유성음이기 때문에 목소리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왜 유성음 왜 알파벳과 페어를 이루는 무성음 알파벳으로는요, F가 있습니다. F 발음은 소문자는 똑같이 쓰시고요. 필기체는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F V 다음 페어로는요, 알파벳 3이랑 비슷해요. Z가 있습니다. Z. 필기체는 똑같아요. 대문자는 똑같이 이렇게 3자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소문자는, 자, 이렇게 노트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꼬리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Z. 러시아 사람들은요, 이 Z 발음 연습을 할 때, 이빨이라는 단어에 zub가 있어요. zub. 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데, 왜 우리 치과 가면 나는 그 치과 그 기계 소리 있죠? z 이 소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z 마찬가지로 유성음이니까 목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z 이 유성음과 페어를 이루는 알파벳으로는요, s가 있습니다. s. 필기체는 똑같아요. 이건 간단하죠. 스. 마찬가지로 티슈를 앞에 댔을 때이 플러깅이 있어요. 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페어를 이루는 건요, 다섯 번째 페어죠. 아홉 번째 알파벳이고요. 바로 알파벳 네입니다. 네.
문자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표기가 가능해요. 필기체로는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자, 마찬가지로 지금 있을 때 영어 G와 비슷합니다. 네. 유성음으로 마찬가지로 목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네. 드. 드. 목에서 소리가 나죠? 드. 자, 무성음 페어로는 바로 알파벳 떼가 있습니다. 떼. 알파벳 이름은 이제 쌍 디귿 발음이 나죠? 떼. 자, 일단 필기체부터. 우리 빼 필기체 기억하세요, 혹시? 이렇게 막대기를 두 개 내리고 모자를 씌웠잖아요? 떼에서는 막대기를 세 개 하고 모자를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자는요, 영어 M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떼. 마찬가지로 이 알파벳 떼는 떼라고 부르면서 쌍 디귿 발음이 나지만 무성음이라서 발음은 사실 트. 트 발음이 나요. 즉 나중에 발음을 하실 때 쌍 디귿 발음을 하되 이 티슈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발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알파벳으로는요. 유성음 무성음 페어를 이루는 바로 이렇게도 적거든요. 쥐입니다. 쥐. 필기체로는 대문자랑 소문자랑 쓰는 법이 같아요. 나비 닮았죠? 쥐. 소문자는 조금 더 작게. 쥐. 쥐와 페어를 이루는 무성음으로는 알파벳 샤가 있습니다. 샤. 샤. 포크 같아요. 샤. 소문자도 같고요. 필기체는 대문자가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알파벳 중에 하나예요. 이 쥐, 쥐, 러시아 사람들이 이 발음이 쥬욱, 그 벌 날개 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표현을 해요. 아까 이 쥐 발음은 쥐. 조금 더 음이 위로 간다고 생각하면요, 르는 좀 더 무겁게 아래로 처지는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르, 즈, 샤, 쉬, 쉬. 영어의 SH 발음하고 비슷하다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샤. 다시 한번. 르, 즈, 제, 즈. 샤. 자,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 알파벳 자음 중에 유성음 그리고 무성음 페어를 이루는 자음을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자음은 다음 수업 시간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수업 시간 때 봬요.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До скорых встреч!